네, 이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얘가 이게 있어가지고 간이 뚜껑이 달려있거든. 그래서 잠깐만, 저게 잠깐만 이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차네. 바로 차. 이거를 혹시 고객님 이거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예, 원래 리모델링 할때 하게 되면은 이거 다 빼는데, 고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기 있는 이 텀바 버튼은 요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걸 다 빼는데, 이거 보셨죠? 뚜껑, 예, 뚜껑 같은 거. 요게 있어서 장비 진입이 쉽진 않아요. 지금 배관을 넣어서 뚫어야 되는데, 얘를 잠깐 트지. 일단 얘를 일단 뒤집어 놓고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앞에서부터 다 막혔다. 샤프트 줘요. 이 관이 관관이기 때문에, 이 관이 재질이 관관이에요. 철관이라서, 여기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부식돼가지고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빵꾸가 나요. 그래서 상태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척이 다 됐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내시경 넣으려고 그러는데, 됐다. 그 앞에 여기 또꽉 막힌 다 털렸지. 그러니까 물 틀어가면서. 오케이. 보시다시피 이 관이 지금 꺾여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진이 좋네. 예, 이관 자체가 보시다시피 부식이 돼서 이게 너무 이제 무리하게 작업하게 되면 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다시 세척은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슬러지들이 다 붙는 거예요. 머리카락 이런 데 걸려갖고 얘가 거칠거칠해지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뚝 떨어지죠, 이제. 나가는 게.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입상관이라고 해서 지금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대랑 합해지는 관. 네. 네, 여기 메인 관. 잘 떨어지고, 아, 잘 나가고. 아, 잘 나가. 가만 한꺼번에. 잘 나가고 있지. 관이 이제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이나 이런 걸로 막 돌리시면 여기 나중에 빵꾸가 나요. 그래서 여기 삼바바트는 보그에라도 스프링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코너에서 막 안 들어간다고 막 돌려갖고 빵꾸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빠진다. 잘 내려간다. 덮인 상태로 샤워기 한 번만 넣어볼까요? 네네네. 저게 더 많이 내려요.